중지가 됐었죠. 그런데 남미는 경제 실패로 저 사람들이 석유에 의지하다가 석유값이 배럴당 102달러, 105달러 하다가 갑자기 25달러 밑으로 내려가니까 석유값이 4배, 5배로 내려가 버리니까 저 남미가 살아날 수가 없어. 제조시설이 없고 석유만 의지한 나라들이 많다면 저들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계속 행렬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목적지는 미국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도 사람이 없어. 캐나다는. 캐나다 인구 얼마 없죠? 근데 저 사람들은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까지 퍼질 거야 아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인구가 3억인데 저들이 몰려가면은 미국 인구가 중국이 15억이잖아. 중국에 비하면 미국은 쾌적한 거예요, 지금. 미국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농토가 많은데 농부가 많이 필요해. 그런데 도시 중심 국가야.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시카고. 이 몇 개 도시만 사람이 있지. 그 외에는 어떤 시골도 가보면 사람 안 보여?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넓은 땅이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로마와 때와 비슷해. 로마, 이태리, 로마만 사람이 바글바글하지. 다른 데 가보면 땅 뜨면 넓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도시국가라고 그래. 몇 개, 대도시 다섯 개 정도가 그 넓은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구는 거기에 집약되어 있어. 저 인구들이 미국 가도 얼마든지 미국은 유지돼. 미국 유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 앞으로. 내가 세계 통일하고 난다면 국경이 없어져요. 무국경 시대가 와. 이주의 자유가 주어져. 이주의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주면 굳이 갈 사람은 가고 안 있을 사람은 안 있고 정리가 돼요. 자기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이 자유주의고 자본주의거든. 그래서 이주의 자유는 주어져야 돼. 국경 봉쇄하면 안 돼. 오픈해야 돼. 아니 이제 유럽의 난민들은 지금 이거는 유럽 난민이 아닌데 유럽 난민들은 지금 수용소에 대부분 갇혀 있어. 어마어마한 양이 난민 수용소에 있는데 어린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죽어가고 있어. 요만한 애기들이. 난민 수용소까지 살아온 것만도 기적이야. 그 바닷가에서 죽은 애 있었지 그러던가 그런 게 있었던 것과 같이 난민을 박해하는 나라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1위는. 그러니까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왔는데 그나마 그 난민들의 여자를 두들패고 막 임신한 여자를 때리패고 막 강간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망신. 그 난민 온 여자가 본국에다가 막 그걸 알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 절대 우리 국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민자, 저 난민들은 어느 정도는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럽은 난민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잖아.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사회로 내보내질 못하고 있어. 이게 세계 통일이 되면 기아 난민 내가 다 해결하죠? 네, 네, 네. 이런 진정한 낙원이 와야 돼. 네,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10%의 인간들은 선진국 생활을 하고 있어. 90%의 중산층 서민들은 후진국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경제 대국이야.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이 돼야 마땅해. 그런데 우리 국민들 생활이 선진국이 돼 있나? 전부 막 후진국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어. 어떤 택배기사는 막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울어. 뭐 벌금도 안 된다고. 돈 받은. 근데 몸은 아파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너무 고되다고. 코피를 일주일에 막 한 번씩 쏟는데 그럼 자기는 너무 힘든데 가족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신이님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국민 배당금이에요. 맞아요. 국민 배당금만 주면 쉬고 싶을 때 쉬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그게 없으니 목숨을 걸고 택배를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하면서 그 고생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희망도 없다는 거야. 항상 뛰어다니다가 벌금밖에 안 된대. 이게 생활이 어렵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10%만 선진국 생활을 누리하고 90%는 후진국 생활로 아주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 빈곤. 이 가난의 빈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빈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후에 6.25 사변 때 절대적 빈곤이에요. 부자가 없어. 다 빈곤해요. 그냥 절대적 빈곤. 그다음 무슨 상... 그다음에 개발 도상국이 되면서 상대적 빈곤이 있었지. 그런데 우리의 원래는 조선시대는 전통적 빈곤이에요. 전통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다시 상대적 빈곤이 됐다가 요새는 풍요 속 빈곤. 풍요. 아주 저쪽은 선진국이야. 같은 민족인데. 90%는 후진국이야. 이건 누가 정치를 잘못했어? 정치인들이 잘못했어. 이걸 부익부 빈입빈이라고 그래. 잘못되어 있죠? 이거 내가 뜯어고쳐야지. 내 말고 뜯어고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까 저런 정책은 앞으로 오픈돼야 된다. 국경은 없어져야 된다. 알겠죠? 국경 없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산무, 무국경, 무차별, 무전쟁도 없어져야 되죠? 이런 산무주의를 내가 주장해.